통합구현 챕터 세 번째 섹션 연계 메커니즘에 대해서 또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 크게 비중이 있진 않습니다. 가볍게 볼게요. 첫 번째로 연계 방식. 직접과 간접이 있는데 요거의 차이는 중계 시스템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얘는 처리 속도가 빠른데 단순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환경을 갖는 시스템을 연계하고 통합할 수 있어요. 훨씬 더 유틸성이 좋다는 얘기죠.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으면 될것 같고요. 다음에 연계 데이터 생성 및 추출. 데이터베이스에서 연계 대상 데이터를 추출하고 생성하는 단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프로그램별로 구현을 하는 거고, 뭐 당연히 프로그램별로 사용되는 데이터가 다를 테니까요. 응용 프로그램에서 생성하는 방법과 데이터베이스의 객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프로그램 자체에서 생성을 하거나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이용하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되어 있고, 추출하거나 생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오류 로그 테이블에 상세한 내용을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기록이 핵심입니다. 뭐 우리가 설계를 하든 뭐 분석을 하든 뭐든지 기록을 하게 되잖아요. 오류가 나는 것도 마찬가지. 오류가 난다는 거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란 뜻인데, 그러면 그걸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항을 정확하게 기록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얘기고요. 다음으로 코드 매핑 및 데이터 변환. 우리 코드에 대해서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또 했었었는데, 자, 송신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코드를 수신 시스템의 코드로 매핑을 한다. 서로 동일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 코드가 여기에선 이 코드다라고 이제 연결을 해줄 필요가 있죠. 매핑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데이터 형식이 다른 경우에는 변환 작업을 수행을 해야겠죠.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자, 시스템 특성과 환경에 따라 적합한 변환 시점을 결정을 해야 된다. 뭐 이거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오류 발생 시에는 여러 가지를 마찬가지 오류 로그 테이블에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항상 상세한 내용을 기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연계 방식에 대한 개념이었고, 자, 연계 테이블을 생성하는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연계 테이블 또는 파일 생성. 자, 솔루션에서 지원하는 기능에 따라 테이블과 파일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계 테이블 및 파일의 레이아웃을 사전에 협의해서 정의를 해야 됩니다. 뭐 이거 당연한 얘기죠.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당연히 어떤 데이터를 보내고 어떻게 받을 건지를 정의를 따로 해야겠죠. 연계 테이블 또는 파일 레이아웃 설계하는 방법. 사전에 정의를 해야 되니까 설계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거죠.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송수신 시스템 모두 같은 형태로 구성한다. 이게 제일 베스트예요. 자, 송신 테이블과 수신 테이블과 연계된 테이블은 각각 송수신 관련 정보를 추가해야 돼요. 서로 필요한 정보가 별도로 있을 테니까요. 그거를 추가해서 따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항상 마찬가지죠. 오류는 항상 어떻게 해요? 기록해서 모니터링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오류라는 거는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연계 서버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자, 연계 서버. 연계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연계 메커니즘의 구성 요소. 연계 솔루션에 따라 지원하는 기능이 다르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연계를 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주요 요소가 연계 서버라는 거고요. 이 연계 서버는 연계 솔루션에 따라서 지원하는 기능이 다르다. 뭐 그런 얘기고요. 자, 인터페이스 송수신과 관련된 모든 처리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이게 중앙에 존재를 하는 거겠죠. 연계 서버는 송신 시스템 또는 수신 시스템 한 곳에만 설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신 시스템 구간에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송신이 이렇게 있으면 수신 시스템이 이렇게 있고, 연계 서버는 보통 이쪽 사이드에 위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받아서 변환을 해서 다시 이렇게 넣어주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전송 주기. 우리 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죠? 연계 전송 주기는 데이터 생성 방식이나 시점 등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실시간, 분, 시간, 1 단위 주기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몇번 정도 연계를 할 거냐라는 거죠. 바로바로 즉시 보낼 건지, 분당 한 번씩 연계를 할 건지, 시간당 또는 하루에 한 번씩만 연계를 할 건지, 이런 주기를 정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은 데이터 반영. 자,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연계 데이터를 반영한다. 연계 데이터를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별도의 변환 프로그램 구현이 필요하다. 변환은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서로 다른 시스템을 연계하는 거기 때문에
100% 데이터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조건 변환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변환 프로그램 구현 내용. 연계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구조와 값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으로,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공통 코드, 데이터 형식으로 전환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변환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 이런 내용들을 포함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변환 프로그램 구현 방식. 수신 연계 테이블의 트리거와 같은, 아직 안 배웠습니다. DBMS 객체 아직 안 배웠어요.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반영하도록 구현을 해야 된다. 수신 연계 테이블에 데이터를 적재해서 데이터를 집어넣는다는 소리예요. 저장한다. 주기적으로 운영 데이터베이스로의 전환 및 변환을 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구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좀 말이 아직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공부를 안 했어요. 우리가 구현을 할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하나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든지 지식은 이미 있는 상태에서 보통 설계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뒤쪽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비전공자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나올 때도 이렇게 복잡하게 문제가 나오진 않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뭐 이해가 안 되더라도 뭐 이런 건가 보다 하고 가볍게 넘어가실 수 있어요. 일단은 출제 범위 비중에 그렇게 깊게 차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고 이 뒤쪽에 있는 부분을 공부를 하신 다음에 다시 복습을 하시면서 봤을 때는 아 이게 이 소리구나 이런 개념이 좀 잡힐 거예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